이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 나갈 희망찬 내일의 모습.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따뜻한 나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착한 소비로 희망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리기 위해 희망상자와 도시락을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기회를 잡게 해주신 신한금융지주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해줘서 지금 저희도 아주 어려운 시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국으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는 영어 교육을 진행해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시험을 원하지만 조금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보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수 교육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번에 또 입양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영어 교육을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서 입양인 분들과 또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공부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발달 장애인 가정에게 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해피투게더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서 저희 진짜 지역의 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한테는 엄청난 희망이 진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여러 기관이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저희 지역에도 엄청난 경험이자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지원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 연주자와 신한음악상을 수상한 멘토 연주자와의 공연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혹서기 키트를 지원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신한의 선한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 세계 곳곳의 피로를 채우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올 한 해도 신한금융그룹은 모두의 삶에 희망의 나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나눔을 더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 신한금융그룹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